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브리핑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한 달, 두 달, 뭐, 요 정도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미국의 여러 가지 뭐,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온 만큼 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너무나 큰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치를 못 미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어느 정도 어느 순간 한 번은 분명히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주의는 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 경각심을 더 갖고 그 시점에 맞게끔 또 준비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브이피어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폭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뭐 최근 영상마다 이제 좀 코멘트를 달아드릴 예정이긴 한데,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코스피가 반토막 날 때, 그리고 나서 따블이 올라갈 때, 이때 역대급의 기회였죠. 하다못해 역대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8월 달에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2주 동안 계속 하락을 보였던 그 시점. 그러고 나서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시 신고가 코앞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그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또 정말 좋은 기회로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온다라고 하면 그 기회를 안 잡으실 건가요? 막연하게 지금 좋으면 더갈것 같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트코인도 5천만에서 6천만 오면 7천만 간다, 8천만 간다, 1억 간다라고 외쳐요. 그게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처럼, 진짜 막 고속도로 밟듯이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그렇게 좀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더라도 그분들의 의견들, 여러 경제학자라든지 또 해외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여러 가지 보고서까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긍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의견들은 단기적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비관적인 의견들은 우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어찌됐건 시장에 조정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더 커요. 신고가를 가는 가능성보다, 물론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와서 갑자기 신고가를 뚫고도 갈 수도 있겠지만, 신고가를 갈 확률보다 여기서 하락이 좀더 깊게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않나. 확률적으로 더 크지 않나. 절대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SDI가 됐건 뭐가 됐건 예외는 없어요. 운 좋게 안 빠지면 안 빠졌지, 하락장에 장사 없습니다. 다 빠져요. 그럼 다 빠진다라는 조건하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매수 단가와 뭐 비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것들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좀 방어하고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하는, 이 현실적으로 그냥 딱 쉽게 말해 돈 버는 방법, 요거에 대한 지금 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 기준이 있다라는 조건 하에 설명들을 드릴 거예요. 각자 본인의 투자 기준도 없고 투자 성향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그냥 멘붕 빠지고 패닉에 빠집니다. 무조건 존버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2시 막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따가 제가 영상을 따로 녹화를 좀 해드릴 건데,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좀 그래요. 아무튼 요거는 이따가 따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SDI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저는 딱 이제 분류가 좀 필요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장기 성향으로 나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대로 나는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이 뭐 빠지든 어쩌든 그냥 일부분인 것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빠져서 같이 영향을 받더라도 그냥 극히 일부예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더 멀리 보고서 더먼 곳을 보시면 돼요. 중장기 관점이신 분들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장기 계좌와 단기 계좌를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세요? 우리 회원님들 제외하고. 회원님들은 최근에 단기 계좌와 중장기 계좌를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래서 중장기 계좌로 둔 어떤 종목들은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중장기잖아, 중장기. 그 안에서 시장이 변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걔네들은. 그죠? 근데 반대로 이제 걔네들은 오히려 중장기 종목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단기 계좌는
오히려 시장이 좀 어두워질 것 같거나 시세가 밀리거나 하면은 또 비중 관리가 됐든 단가 관리가 됐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뭔가 액션이 좀 필요로 하겠죠. 시장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시장이 일단 전체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시장이 좋아 앞으로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관측은 중장기 관점에서 시간적 투자를 했을 때 시장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죠? 뭐 과하게 오르느냐 거품을 끼고 오르느냐 그 차이지. 아 물가도 계속 오르고 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S&P 500 지수가 뭐 어디 가니 나스닥이 어디 가니 코스피가 어디 가니 가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앞날이 중요해요. 당장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랬을 때 단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의견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한국 기준으로 모멘텀을 고르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나마 상승세예요. 미국은 오히려 지금 또 하향 조정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 국가들의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경제 성장치 목표치를 낮춰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국,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연말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고 있고 경기 피크에 대한 우려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도 있고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테이퍼링을 안 하면 자산 가격이 거품이 꺼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고 테이퍼링을 시행하자니 고용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테이퍼링이 부담스럽고 이도저도 못하는 근데 부채는 막 늘어나 달러 막 엄청나게 찍어댔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나는 터져야 돼요. 뭔가 어찌됐건 터쳐서 빨리 여러분들 막 여드름 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뭐 고름 나고 여드름 나고 빨리 터쳐서 물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지금 딱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폭 현금 확보를 만약에 했어요. 시장이 좀 우려스러워서 대폭 현금 확보를 했어. 근데 시장이 올라버려. 예측과 반대로 가버려. 손해봅니까? 손해는 안 봐요. 그죠? 손실은 아니잖아. 아, 물론 뭐 손절한 종목이 뭐 그렇게 가버리면 손실이 날 수도 거기서 그냥 손실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빠졌을 때 생각해보자고. 시장이 빠져요. 대폭 현금 확보를 했는데 그죠? 그래도 손해는 안 봐요. 우리는 어차피 업 앤 다운이에요. 상승 아니면 하락이에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모든 시세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확률적으로 상승의 확률은 한 10%라고 쳐보고 하락의 확률이 90%라고 쳐봐요. 20%에 얻어 걸리면 다행인 거고 90%에 얻어 걸려도 다행인 거예요. 양방향의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아니 올라 시장이 만약에 좋은 이슈가 떠서 올라버려. 단타수장이 시장 급락 나오고 폭락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그냥 올라버려. 그럼 그때가 그냥 사면 되죠. 그때 그냥 쫓아부터 사면 되지. 손해는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 근데 시장이 다시 8월 달에 빠진 것처럼 대폭락이 나와. 다작살 나는 거예요. 다작살 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거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방보다는 하방이 높은 시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갈등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100 지수가 20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뭐 지금 70% 이상 또 벌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월가에서는 또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좀 노이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뭐 지금 이런 시세들 증시에 영향을 준다? 아니에요. 보건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 준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델타 확산이라는 것, 이 항목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계속 가지고 오던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뭐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증시에서는 위드 코로나예요, 이미. 증시 안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랑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솔직히 없어요. 물론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오늘 수요일이죠.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면은 또 이제 한 주 지나고 나서 명절 연휴 있죠. 10월 대주주 과세 요건 있죠.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시원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그러고 나서 지금 환율 얼마야. 원달러 환율 또 그새 올라가지고 어제 제가 1157원, 56원 여기서 영상 찍어드렸는데 벌써 또 1165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는 기조에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증시에서는 뭐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 관리만 잘해서 더 싸지면 더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대기하시면 되고, 현금 갖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대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예요. 수익을 지금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의 하락장일 때 수익이 더 크게 나요. 왜? 돈이 몰리거든. 상승장은 여기저기 저기 거기에서 막 다 거래가 발생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버티는 종목들은 버티고, 버티기만 해도 다행인 거고, 나머지 종목들 막 거래가 압도적으로 몰리는 것들, 오늘 예를 들면 에코플라스틱 뭐 상한가 찍고 지금 잠깐 빠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 7%대 상승 보여주고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오늘 올려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은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오늘 같은 날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지금은 트레이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도 무기가 돼야 돼요. 단타도 여러분들 무기가 돼야 됩니다. MPC 오늘 추천드려가지고 장중에 급등 나왔어요. 15%대까지 오늘 그냥 사서 10% 이상 수익 먹고 나왔어요. 그 별거 아닌 그 잠깐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다.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장투하시면 되고 비중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 떨어졌을 때 더 사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의 단기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일부 회원님들은 단기 계좌가 매일매일 돈을 벌어요. 어제 559만원, 오늘 뭐 140만원, 40만원, 100만원, 120만원, 270만원, 9월 1일부터 8일까지 벌써 1260만원 수익을 챙겨가신 분도 계세요. 이 말이 됩니까? 어? 트레이딩 장사라니까 지금은. 한솔 로지스틱스 어제 6%대, 10%대, 어제 5%, 뭐죠? 한신기계, 에코플라스틱. 몇 퍼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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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만 이렇게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는 장세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면 강제 장투고. 후성 보세요. 68%대 어제 또 강세 나왔잖아요. 70% 가까이 수익. 하이닉스, 한솔,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오늘 방금 상한가 이런 것들. 한솔, 이런 거.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트레이딩을 주로 무기 삼아서 해야 되는 현재 시장은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가치 투자 관점으로 가야 되는 가치 투자 관점. 그거를 무슨 기준 잡냐? 이게 다 시장이에요. 시장이 좋은 2020년 같은 상황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분석.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시장만 보고 아무 종목이나 사들고 가도 수익이 나. 근데 반대로 2021년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툭하면 공매도 두드려 맞고, 툭하면 비관론적 보고서 나오고, 툭하면 경기 꺾였다 그러고, 툭하면 경기 지표들 안 좋게 나오고. 그럼 어떻게? 단타 쳐야죠. 시장은 밑으로 억누르고 있어요. 그럼 단타 쳐야지. 이런 날은 단타 쳐야죠. 어?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이렇게 단타를 열심히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인데.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리딩 받겠다고 돈, 저기 뭐야, 가입비 주고 들어왔으면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끔 해드리는 거다. 자, 결론에 이제 역대급의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시장이 결국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1.5%대 좀 빠지고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주의하자, 주의하자. 결국에 여기 보시면 아침에 이제 휴양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결국 보시면은 델타 확산 속에 나스닥 최고치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제 델타라는 거를 자꾸 여기다가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시장에는. 모건 스탠리, 9월에서 10월달 증시 험난할 것. 비중을 줄여야 된다. 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6.0에서 5.7%를 또 하향 조정한다. 그리고 막 비트코인 뭐 엄청나게 가격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시장의 어떤 강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톰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9월달은 항상 통계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근데도 불구하고 S&P 500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도 이번 10월은 10% 정도의 하락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장을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이번 10월은 10% 정도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크레스케 캐피털에서도 S&P 500 지수를 올해 42% 하락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뭔가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뭡니까, 저기 여드름 난 것처럼 여드름 나가지고 이걸 딱 터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진짜 막 정점까지 불어오른 그런 상황이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VIP 회원님들께 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요. 아침에 단타 후보 종목들 언급드리면서 수익 챙길 것들은 챙기고, 단타 보세요. 넥스턴 바이오 아침에 이렇게 매매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또 여러가지 종목들 쭉쭉쭉쭉 브리핑 해드리고, 그럼 또 뭐 있습니까? MPC, 그쵸? 여기서 매수하고서 또 10% 이상 수익 챙기고, 그러니까 너무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정말 이번에 시장이 깊은 하락이 온다면,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구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자, 하다못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요.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쳐볼게요. 오늘 딱 이런 그림이죠. 안 늦었어요. 여기서라도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이만큼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샀어. 그랬을 때는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 그러면 이런 역대급 기회를 잡아야겠죠. 매번 있는 그림이야. 매번 있는 그림. 매번 있는 그림. 매번 있는 그림. 이제 시작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제 느낌이 안 오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 하락은 최근에 보였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강도가 셀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탄력 있게 올라올 확률도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공을 뭐 축구공이 됐든 농구공이 됐든 이렇게 공기를 넣는 공, 야구공 같은 거 말고 공을 갖다가 물속 깊이 넣어봐요. 최대한 깊이 넣어봐요. 그리고 딱 넣으면 어때요? 슈 올라와서 빵 튕기죠. 위로 수면 위로 더 많이 올라오게 하려면 더 밑으로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는 그 꾸겨 넣는 밑으로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기를 지금 옆에서 그냥 구경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게 들어갔다가 올라오지 말고 누군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만 하자고. 그러고 튕겨 올라올 때 그 공만 건져내자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단타수장의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뭔가 모르게 이유가 있어. 시장이 엄청 안 좋은데 진짜 기회로 삼거나 뭔가 모르게 항상 이유가 있어. 그죠? 어려운 장이면은 어려운 장에 맞게끔 그냥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수익은 또 수익대로 챙겨요. 최근에 수익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엄청나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장이 스무스하게 반등을 해주는 시점, 그 시점에 접근을 했다라고 해보세요. 야, 저는 벌써 설레요. 벌써 설레. 진짜. 저도 그때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되면은 주식을 좀 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기회를 지금부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급의 기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하락은 좀 진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정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이닉스가 어떻게 버텨주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벤트 좀 참여해 주시고 기존에 30일인데 30일을 더 드려요. 그래서 6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신데 이벤트를 열어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하락장이 진짜 2주 3주가 돼봐요. 그럼 오셔서 하락장만 때려맞고 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존 30일에 30일을 더 드리는 이유가 좀 기간적 여유를 갖고 같이 하락장을 다 즐기고 나가셔라 이거예요. 나가시더라도 즐기고 나가라 이겁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돈을 잘 버는데 왜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나가요? 뭐하러 나가? 열심히 연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돈 벌어야지. 연말에 외제차한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시장이 더 안 빠지니까 앞을 안,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별로 체감을 하고 계시지 못할 거예요. 추후에 한번 보시죠.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72,000원대까지 빠진다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 그렇게 손가락질하다가 결국에 72,000원 왔죠. 근데 더 빠져야 되는데 더 안 빠졌어요. 72,500원이니까 사야 된대. 거기서 사봐야 안 오른다니까. 제 말 그대로 가잖아요. 주식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변동성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곡소리 내고 누군가는 피똥 쌀 때 우리는 기회가 됩니다. 아시겠죠? 증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 흐름, 경기 흐름은요 반드시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기회 다음에는 또 위기가 옵니다. 그 사이클은 절대적이에요. 그 기회 잡으실 분들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타수장만큼 시장이 이렇게 잘 짚어드리는 전문가 없어요. 근거 있게 논리 있게. 그죠? 자, 010-221-2353 뭐 이유 불문 그냥 빠르게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이 기회 준비하셔야 돼요. 늦기 전에 또 막 하락 다 때려맞고 손절 못해요 뭐 이거 어떡하나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왜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미리 왜 준비를 못해? 아시겠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연말까지 좋아요.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직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이 딱 중요한 시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SDI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나는 장기로 그냥 가져가겠다. 나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 조금 덜어냈다가 밑에서 시장 빠지면 다시 사겠다. 이건 여러분들의 최종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아시겠죠?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보시고 또 다가올 변곡점 변동성 준비하도록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